저희 랩에서 주로 하는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IC라고 해서 Integrated Circuit Design을 합니다. Integrated Circuit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가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전화기라든지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런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어떤 특별한 IC를 디자인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은 사실 저희 랩은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칩을 디자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컴퓨테이션을 하고 있는 계산 중심의 그런 흔히 이제 CPU라든지 GPU라고 하죠. 그런 칩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디지털 시그널을 처리하지 않고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제 컨티뉴어슬리 변하는 그런 시그널을 처리하는 회로도 하고요. 칩 디자인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는 이제 칩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칩이 또 있어요. 그런 칩에 대한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특히 관심사로는 아시다시피 아주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테크놀로지 트렌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AI, 머신 러닝 관련된 그런 트렌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디바이스에다가 그 인포메이션을 처리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추가하는 그런 테크놀로지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트렌드를 위해 칩들이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돼야 되고 어떤 새로운 기능과 그리고 새로운 성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실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은 사실 사용되고 있긴 한데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종류를 나눈다면은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종류로서는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그런 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 혹은 디지털 마이크로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그냥 짧게 마이크로 프로세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칩으로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라든지 아니면 GPU 같은 것들이 이제 좋은 예죠. 그와 또 상반되게 디지털 시그널을 처리하지 않고 아날로그 시그널 혹은 아날로그 시그널 중에서도 특히 하이 프리퀀시에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그널들을 처리하는 그런 칩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IC 혹은 이제 RFIC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종류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런 칩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런 칩들이 있는데 뭐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를 차지한다든지 충전한다든지 그런 칩들을 또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해가지고 PMIC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 또 어떤 면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칩으로는 센서 칩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이미지 센서라든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센서들을 칩 형태로 패키지를 한다 그러는데 패키지를 해서 칩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칩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메모리 반도체도 사실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위한 테크놀로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나눠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주 잘하고 있는 DRAM이라든지 NAND 플래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이제 새롭게 개발되고 또 커머셜라이즈된 그런 메모리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뭐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오라클이 되진 않겠지만 지금 다음으로 이제 마켓에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동차라 하면은 이제 꼭 단순히 그 AI라든지 머신러닝 관련된 그런 셀프 드라이빙 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존 드라이버가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그런 자동차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일렉트로닉스 컴포넌트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금 회사들이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마켓은 현재도 있는 마켓인데 어떤 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터를 위한 반도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칩을 이제 생산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들을 위한 그런 반도체의 수요도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까 제가 잡아 말씀드린 인터넷 오브 띵의 트렌드에 맞춰서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우리 일반 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뭐 이미 많이 있죠. 냉장고라든지 아니면은 전자레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이런 인베디드나 모바일 시스템을 위한 그런 반도체들의 수요가 또 앞으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분야가 사실 아주 밀접하게 발전이 된 분야가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트레이닝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야가 사실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분야로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개발이라든지 기업 내에서의 개발 혹은 연구소에서의 개발 아니면은 개인의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두 부분을 동시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랩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할 때 어떤 면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공부를 여러 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많이 이미 축적된 그런 날리지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두 부분의 날리지들을 잘 흡수해서 융합하는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기공학을 택한 이유는 여러 고민 끝에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팩터는 이제 잘하는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일단 팩터가 있었고 잘한다 하면은 이제 브로들리 크게 생각하면은 전반적인 그런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이런 재능 이런 것들을 바탕한 게 한 팩터가 있고요. 또 다른 팩터로는 실생활과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런 분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더스트리에 임팩트가 있고 그런 경제라든지 기업의 임팩트가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전기공학은 이제 IT 기술의 이제 어떤 중요한 백본 중 하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자연스럽게 전기공학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생각은 고등학교 때 한 생각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박사를 시작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은 저는 그 실현이라는 게 어떤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왔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팩터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생각했던 팩터는 이 어려움이 왔다는 거가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도 이 연구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에 따라서 연구비도 펀딩을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예. 그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하지 말라라는 신호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오면은 그런 어려움이 만약 그런 시그널에서 왔다, 그러면 어려운 걸 하지 않습니다. 약간 뭐 올바른 대답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디시전을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전기공학을 선택하게 된 거고, 이 분야를 하게 된 거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테크니컬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그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가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거에 솔루션이 있고, 옵티멀한 솔루션, 아주 최고의 솔루션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옵티멀한 솔루션들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뭐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예.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좀 적응하겠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중 하나가, 그 지도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는 거가 상당히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시간을 거쳐서 생각해 보건데,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혹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그 한국에 있는 존댓말이라든지 그런 그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스트럭처들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만, 그 서스름 없는 커뮤니케이션, 할 말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그게 시그널링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랩에도 저희 이제 연구실에 뭐 동양에서 온 학생들,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 이름을 바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면은 그런 컬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내 이름을 바로 불러라라고 한 번은 얘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문제긴 한데, 어쨌든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퍼스트 네임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가 좀더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퍼스트 네임을 처음 쓰는 이메일에다가 항상 씁니다. First name으로 나를 부르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꼭 있죠.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고, 또 다른 요소는 뭐가 있지? 그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미국 현재 상황에서 이공계의 진학률은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혹은 이제 정부 레벨에 있어서, 정부에서 있어서 그런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지원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그 분야가 제공해 줄수 있는, 혹은 그 학문이라든지 그 기술이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쨌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잡을 갖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사업을 하든 어떤 그런 사회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있어서 그 사회가 그런 어떤 특별한 것들을 얼마나 서포트 해주느냐. 그 서포트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코노미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분야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스타팅 셀러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그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정부라든지 학계에서 아, 이 분야가 참 좋은 분야고 재밌는 분야고 훌륭한 분야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어떤 면에서는 트레디셔널리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공이 세 번째 있었잖아요. 사농공상이니까. 예. 하지만 이제 21세기의 현대 사회를 봤을 때 그 공이라든지 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마인드를, 그런 그 직업이라든지 그런 기술의 그런 occupation 이런 직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리스펙트,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라든지 학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노벨 프라이즈 같은 것들도 그런 그런 분들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한 존경을 어떤 면에서는 제도화시킨 거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결국은 학생들이 또 이제 프랙티컬리 봤을 때는 그 기술과 그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가 긍정적인 컴펜세이션을 얻느냐, 그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박사 과정을 예를 들어 대학원이라든지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 하나, 뭐 한두 개 중에 가장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주로 박사는 몇 년이 걸리면은 끝납니까? 교수님 랩에서는 박사는 몇 년이 걸립니까? 박사를 위한 박사를 위해서 논문은 몇 편을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자주 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대학원 공부에 대한 컨셉을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대학원이라는 거는 사실 들어오셔서 뭐 코스웍을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를, 코스웍을 어느 이렇게 주어진 코스웍,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듣고 수업을 끝냈을 때 학위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수업은 다른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마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대학원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은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를 발견해서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시는 게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그랜드하고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어드바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아주 오래 걸리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학생들은 거의 4년, 5년이면 다 졸업을 해요. 실제로 4년, 5년에 어떤 여태까지 풀지 못한 문제를 뭐 크던 작던 간에 발견을 하고 풀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uncertainty에 대한 걱정들, 불확실성에 대한 교수님이 졸업을 안 시켜주면 어떨까? 안 시켜주면 어떠지? 내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떠지? 의미 있는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딱히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을 하시는 거를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걱정을 안 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게 자기 건강에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흔히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뭐 연구비 걱정 없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살짝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은 그 연구비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신호거든요. 그 분야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연구비가 안 나오는 거고, 그런 이런 패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해서 아 이거는 의미가 없는 연구인데 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교수라든지 랩에 대해서 신호를 주는 거죠. 이런 거 그만하고 좀 더 좋은 걸 해봐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진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서류 정리 정도?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딱히 연구에 관련된 건 해줄 건 없는 것 같아요.